경찰과 노동부 그리고 국토교통부까지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후진국형 붕괴 사고 원인을 찾고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위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사무소에 들이닥칩니다. 공사 관련 서류와 감리 일지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앞서 하청업체 세 곳에 대해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했지만 사고 현장 안쪽에 있는 현장 사무소와 감리 사무소는 붕괴 위험 탓에 재빠르게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전점검을 거쳐 내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소방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작업 일지와 감리 일지 등의 서류를 확보해 설계와 시공, 감리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을 어겼는지 꼼꼼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대로 진행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뭐 부실공사인지 양성기간 잘뭐 지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실종자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미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한 공사에 참여한 온화청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설계 서면대로 했는지 여부, 그 콘크리트 양생 기간 준수 안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굳기 위해서 그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전반적으로 봐서는 안전 사업주의 안전 조치 위반입니다. 국토부 역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2달간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수사가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